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불순종의 예언자, 참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맡기신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니요. 아, 지난 1장에서 그런 요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예언자, 그 모순덩어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깨버릴 것과 같은 바람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우연인 듯 보이는 제비뽑기,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려 했지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음을 요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제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아, 더 이상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판단 아래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를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그의 목숨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나서의 2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조금은 특이해 보입니다. 바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시작되는 부분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부분을 보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다 가운데 던져질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공경에 대한 원인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공경에 처한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었는데 요나는 마치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바다에 던져짐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이는 요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는 요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배 밑바닥까지 기어 내려가 잠들었던 이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가 공경에 처한 이유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계속해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요나야말로 거짓되고 헛된 자기의 고집을 쫓았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며 여호와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말 앞에서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걸어갔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서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 것처럼, 자기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완전하지 않으며 요나서 3장과 4절에 이어지는 요나의 행동을 보아 요나는 여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아 그가 바뀌었다라고, 온전하게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요나를 대할 때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요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자로 요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탓하는 요나의 모습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나가 미울까? 왜 이렇게 요나가 꼴보기 싫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왜 그렇게 요나를 내가 미워하는지 생각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 속에서 저를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요나에게 투영되니 그 요나가 미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그래서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순종하지 않는 예언자,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인생에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순된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고 따르지도 않는 니느웨의 죄악을 알리고자 하시고 그 계획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예언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등 돌려 떠나가는 요나를 붙잡아 여전히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자고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요나도 죽어 마땅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 둘은 더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 요나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쁠 뿐입니다. 모순 덩어리인 나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요나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가 만난 자리, 그것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그곳, 온통 그 생선 비린내로 가득했을 것, 그 물고기 뱃속,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제약된 길을 쫓아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스스로 선택한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시어 요나를 그곳에서 품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요나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배턴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셨던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물고기가 그를 뱉어낸 곳은 요나가 사명자로 세워질 땅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난인 듯 보였으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바로 그곳, 그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품을 성경 가운데서 자주 발견하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광야라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인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력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옳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았던 그 더러운 광야, 그들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었던 그 광야,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스스로 만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을,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임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 그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다윗은 누워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죽이러 쫓아오는 이가 다른 이도 아니요 나의 아들인데 다윗은 누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걱정하느라 잠은커녕 눕지도 못했을 텐데, 숨어서 어떻게 살아날까 전전긍긍하며 슬픔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텐데 다윗은 누워 잤다라고 고백합니다. 누워 자는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 비밀은 저는 바로 1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그 어떤 말보다 힘있는 말,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에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를 지켜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곳은 주님의 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상황에 있던 길일지라도, 어디로 가는 길일지라도, 어떠한 날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주님의 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속입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 없는 이 공간, 요나에겐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한 곳에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곳까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우리를 따라 오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와여 부를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로, 스테이터스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서 분노의 단계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시대를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에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여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이곳이 분명한 주님의 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명의 땅으로 이끄실 것인가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기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노라. 너희는 내 품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 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